무슨 소리요? 네, 보자. 자, 또 받으라, 사장님. 아, 안 걸린다. 됐다, 잘 걸렸다. 예, 사장님, 여기 대성식당 앞에 뽑기 기계인데요. 그 멘토스 기계 그것도 사장님 겁니까? 아, 지금 제가 이제 뽑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잘못됐는지 8만 넣었는데 뭐 뽑히지도 않고 뭐 이래서 고장이 난 건지 사장님 와서 한번 봐주세요. 멘토스가 3개 떨어졌네요. 8만인가 했는데. 예? 아니 뭐 옆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밀리진 않고 뭐가 떨어져야 뽑을 건데 옆으로만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. 사장님 와서 뭐 제가 잘못하는 거면 그냥 뭐 그긴데 기기가 잘못된 거면 이거는 뭐 사장님이 뭐 조치를 취해줘야죠. 예? 지금 오신다고요? 잠시만요,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. 여보세요? 예? 예, 예, 그럼 뭐 한 10분 안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? 20분이나 걸린다고요? 이따가 뭐 오시면 전화 주세요, 그러면. 예. 20분. 20분이나 기다려야 돼. 한이 와서 뽑을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. 일단은 20분 동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놨고 딴 데 갔다 전화 오면 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주작이 너무 심합니다. 사장님이 말을 짱나게 하면 바로 그게 신고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만 그렇다. 예,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호랑이 뽑았습니다. 호랑이 네 개. 아 이거 나머지 선생님 너 해. 더 죽겠다, 찌른 게. 네, 사장님.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멘토스가 여기로 싹 다 빠지고 올리면 다 빠지고 7만인가 8만 넣었거든요. 열받아서 내가 계속 하려고 이것만 보고 안 했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장님이 한번 해보셔도 되고. 한 7, 8만 넣었지? 아니, 뭐, 이게 뭐, 제가 멘토 3개 뽑아, 밀리 나온 게 멘토 3개인데, 제가 뽑기 뭐,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인데, 이건 너무 심하더라고요.
멘토 3개밖에 안 넣은 거는 내가 안 올린 것 때 올린 것만 30개가 넣는데. 뭐한데 어딘데? 가을이 있으면 다 떨어지, 이쪽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원래는 이게 앞으로 떨어지던가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이 뒤에 있을 게 저를 다 빠지는 거는 잘 아는데 턱도 놓고 하니까 무조건 저를 빠지잖아요.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왼쪽으로 애초에 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멘토스도 못 뽑고 이것도 못 뽑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. 원래는 뭐 턱이 났던 기울이 뒤에 있어도 턱이 나고 많아지면 밸런스가 맞는데 턱 있고 기울지 있는 것 때문에 더 안 되니까 올려도 이거는 옆으로 다 빠져버린다. 제가 올린 게 30개 넘게 올렸어요. 그건 이제 기계도 이제 가운데만 낮게 돼 있고 왼쪽으로도 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뽑기 힘들지. 아니 멘토스인데 뽑기 나도 뽑기 했는데 아니 오래됐지만은 뽑기 하면서 내가 멘토스한테 전화 받는 건 처음이야. 저도 멘토스 이렇게 안 뽑힌 건 처음입니다. 아니, 고장났다고 그래요. 고장난 줄 알고 도착한 거예요. 근데 뭐 제가 뭐 못 잡아서 뭐 올려갖고 못 뽑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올려도 안 뽑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. 기계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다. 그거 저 위에 있던 거 여기까지 올리는데 이게 있어부터 저 꺼만한 떨어뜨려 주세요. 여기 하나만. 여기 하나. 저 여기서 많이 하는데. 올라타면은 다 나와요? 네? 올라타면 다 나와요? 100%는 아닌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. 대부분 앞에 턱을 깎아가지고 밀리기는 돼 있는데 그러면 반은 밀리고 반은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합리적인데 이거는 지금 턱이 높으니까 옆으로 다 빠지고 기울어진 데다가 제 기계가 무조건 가운데까지만 났죠. 이게 흔들거리는 게 심하니까 뭐 좀 덜 잡힐 수도 있고 뭐 잘 잡힐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뭐 기계마다 다르긴 한데 요렇게 돼 있으면 왼쪽에 가면 절대 못 뽑는 거고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 한 10만 넘게 쓸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하도 안 돼가지고 전화라인 거고 지금 막 한 개도 안 밀리질 않으니까 앞으로 옆으로 세 분대. 내가 볼 때 이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계속 돈만 나 보이고 사람들이 열만 받지 뽑지도 않고. 그래서 뭐 지금 제 사람 뽑으려는 건데 이게 뭐 비싼 겁니까 제가? 저 7만 넣었을 때는 반 돌려주시고 적어주면 그냥 뭐 퉁치고 해. 일단 누구 이거? 아 이거 아저씨. 야 근데 정확하게 얼마 넣은지 모르겠네. 그래도 반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되는데요. 네. 타면은 이럴 때 안 되면은 게임이 안 되는. 이게 나올 때 말 때 할게네. 뭐 안 할 수도 없고.
그리고 앞에 셀을 좀 구부려주세요. 그러면 좀 더 잘 뽑히겠지. 너무 옆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, 막혀 있으니까. 이걸, 이게, 사장님이 약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던데, 딴 데는. 그 앞에 이 쇠가. 앞에 쇠는 이빨 내린 대신. 예, 이걸 좀. 앞에 테프 붙어 있잖아요.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더 똑같죠.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개는 밸런스 맞아. 아니면 이걸 기울이는 걸 높이. 근데 기계가 그렇게 나와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. 지금 여기 있으면 요거밖에 아니면. 애초에 직을 세게 해가지고 100% 잡히는 게 해갖고 말 올리게 하면 좀 낫겠지만. 이건 지금 10개 잡으면 5개 정도 올리니까. 그러면 올려도 떠들어져 뿌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. 그래서 뭐라도 한 개는 좋게 해줘야 사람들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맨날 뽑게 하는 사람이니까. 저도 멘토스 하면서 나 지금 전화 받는 건 처음이고. 저도 이렇게 안 뽑힌 거는 처음이에요. 앵간하면 한 2, 3만 원에 뽑던 뭐, 멘토스도 뽑고 많은데, 상품이 안 나오면, 그거는 가망이 없어서 제가 전화 드린 거예요. 네, 어차피 뭐, 하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그거. 아, 제가 들었죠. 이거, 혹시 뽑기라도 가실 겁니까? 보러? 네. 잘 지내고. 그러면, 뭐, 이게 커가지고 한번 좀, 한번 보여. 안녕하세요. 타세요. 아, 아닌데, 뒤에 타면 됩니다. 아니, 아니. 왜 제가? 위에다 주면. 가방이 좀 넓고. 노란이 진짜 귀엽다. 그래, 지나야지. 깜짝 놀랐어. 오랜이 가방을 쓰나. 야, 그 총 그게 뭐야, 이거?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. 이거 총알 나가는 거지, 이거? 야, 총 한번 쏴봐. 오, 쎄네, 이거? 오. 아, 저기 사고 싶다. 뽑기에 이런 거 없나, 뽑기에? 뽑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. 뽑기에 있으면 뽑을 텐데. 들어갔고. 종점인데, 그 일단 가볼까요? 종점, 그 항상 보던데, 그게, 뭐지? 그게? 참치집인가? 그것서부터 한번 쓱 보죠. 사장이 돈 안 준다 했으면 따질래 했지만, 사장, 자기 내가 봤을 때 알면서 저래 했을게요. 그냥, 내가 몇만 손해보고 나도 게임을 했을게네. 다 달라 할 수도 있는데, 솔직히. 내가 방송 안 켰으면 다 달라 했을 거예요. 다 달라고. 안 주면 신고한들. 그거는 어찌 보면 조작이니까. 조작을 원래 기기가 조작한 법이거든.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하는데, 저건 너무 안 뽑히니까. 고랑이 제접가 7만 원이라고요? 진짜 비싸더라고요. 10만 원. 상이 난다고? 상이 왜 비싸 이게? 뭐 재질이 좋나? 고랑이 잘 때 여기 집에서 옆으로 더워 죽을 것 같은데? 안 그래도 옥탑방 더운데 끌어안고 자면. 야, 집에 있으면 사람들 놀래겠다. 놀러가지고 호랑이 키운 줄 알고. 야, 호랑이 키운 게 소원이었는데 못 키웠는데 집에서. 호랑이 비싸 너. 호랑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금 하거나 안 하니까 막 해봤자 많은 정도?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전화 안 했겠지만. 근데 이제 방송하니까 어떻게 뽑고 가야 되니까. 나는 손해보도 7만 원에 막 뽑혔으면 너무 어색긴데. 야, 도저히 안 되겠더라. 근데 또 아까 보니까
멘토스 올릴 게 없었거든요, 제가. 뭐 없어갖고 내가 전해낸 거거든. 근데, 뭐, 이거 오니까 붙여놨더만은, 자기가 잡으려고. 그래서 영상 내가 다 찍어놨는데, 씨. 내가 한마디 하려다 하면 넘어갔어. 오니까 멘토스 누워있으면 안 잡혀. 이렇게 서있어야 잡혀, 저거 찌개는. 근데 갔다 오니까, 몇 개 차는 이게 손으로 끌어놨더라고. 내가 아까 이제 팽팽한 상태 그대로였으면 사장 뽑을 것도 하나도 없었을게요. 그 사장이 자기가 마음 놓고 했는데 멘토 사장이 못 뽑았잖아. 할 말 없고 다 뭐 냉간하면 뽑힐 긴데 웬만했으면 못 뽑았을 거야. 생각해, 내가 생각해 뽑았는데. 뽑을 거 안 하냐고? 아, 일단 뽑기 좀 하고. 아, 이게 장염인가 뭔가 뭐 이것 때문에 뭐 먹지도 못하고. 배는 고픈데 죽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편의점에서 죽이나 좀 사갈까. 다음에 거기 사지 마세요. 그러게. 원래 내가 저 옆에 오리 때문에 애제 좀 했던 기계인데 믿는 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 걸렸는데 다음에는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아니 돈 몇 맞는데 안 뽑혀서 전해낸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입을 안 했거든. 근데 저기 멘토스 기계는 새로 생기겠어 이제 몇 번 했는데 그러냐 하다가 쥐 4분용 올려줬길래 잘 잡힐 것 같았을 때만, 야, 저렇게 날 거라고 또. 게토레이 파워에이드는 먹어도 됩니까? 아, 집에서 물은 먹었는데. 유통기, 근데 만약에 유통기한 지나고 썩은 거 삼계탕을 내가 먹었으면 식중독이나 머리도 아프고 저도 신고 당했네. 그, 막, 머리도 아프래. 근데, 딴 데는 아프고, 배만 아프고, 화장실만, 신기하게 화장실 계속 가고 싶어. 가면, 금방 나와. 또 가고 싶고. 그게 고통스러운 게. 네. 후부터 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썩 아프고 있어. 겁나 아픈 거 이거 뭐야, 그러면? 장염이 아니면 어쨌든 지금 이 불로 내가 안 먹어서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은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배가 좀 찝찝하게 그래. 노래 부르고 빈속에 치맥 급하게 먹어서 그랬다고요? 그렇다고 막 화장실 오면 나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런 거. 아유 감사합니다. 차가 있을 게 좋네. 역시 다마스라도 한 개 사야 될 것 같아. 뽑기 좀, 뽑기 담아 댕기고. 12시인데?